있습니다. 분한. 네. 자, 윤종신 씨, 이경미 감독님을 대신해서 러브 세트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사실은 소개하기 쉽지 않은 작품. 예. 저는 뭔가 정의화하기 힘든. 그렇다면 이지은 씨 어떤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. 보시지 않았나요? 예? 보셨습니다. 봤죠. 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영화. 예. 근데 이지은 배우의 모든 감정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감정. 예예. 예. 특히 분함이라고. 분함이 거의 95%인 것 같고요. 예. 근데 뒤쪽에 가면 저는 배우 이지은의 처음 보는 표정을 봤어요. 예. 근데 저 되게 짠했어요. 그 표정. 예.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편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지은과 배두나의 정말 숨 쉴 수 없는 열연 연기 대결. 일부러 대결하는 건 아니지만 예예 그게 느껴지고 저는 특히 이지은 배우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영화에 남아요. 처음 보는 이지은 씨의 표정이었던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지은 씨한테 여쭤볼게요. 네. 이 러브 세트 캐릭터를 만들어가야 했던 과정이 좀 궁금해요. 분함이라고 키워드가 되어 있어서 네. 좀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이 굉장히 솔직한 역할을 맡았어요. 네, 제가 가장 좀 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뭐랄까 분노를 이렇게 터트리는. 제가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는 있어도 그걸 이렇게 잘 터뜨려 버릇을 잘 안 해서 이 연기를 할 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이경미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. 네네. 그리고 테니스를 제가 또 좀 꽤 배워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진짜로 너무 힘들고 태양은 너무 뜨겁고 근데 계속 그걸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며칠 동안 찍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적인 연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네, 생각합니다. 제가 진짜 오래전 중학생 때부터 봤는데 맞아요. 한 번도 화내는 감정이 없고 참 참나 성격인데 이지은 씨의 또 다른 이지은을 만날 수 있는 거네요. 네, 네. 화도 진짜 직접적으로 돼요. 아, 직접적으로 돼요? 네. 이제 직접적으로 국제적으로 됩니다. 구체적이고 네, 직접적인 화를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다음 작품 키워드 만나보시죠.